자, 지난 시간 여기 몸통에 이어서 허리 부분 들어가겠습니다. Shift A 눌러서 큐브 하나 불러주세요. 여기 Shift A 눌러서 큐브 불러주시고, 요 큐브 부른 거 스케일 조절해서 S 누르고 조절해서 양쪽 폭 잡아주시고요. 그다음에 GZ로 가운데로 요 중심점, 요 주황색 중심점이 그냥 눈대중으로 가운데다 배치를 해준 다음에, 그리고 나서 SZ축으로 사이즈 위아래 높이를 이렇게 맞춰줍니다. 뭐 완전히 여기 딱 붙이지 않아도 상관은 없어요. 요 부분 지금 제 것도 살짝 떨어져 있기는 한데, 뭐 그렇게 티가 나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요거 좀 디테일하게 잡아주실 거면 SZ를 눌러서 조절을 해주는 그 부분에서 Shift 키를 눌러주면 좀더 세밀하게 조절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이렇게 해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되셨으면 측면 Ctrl 3 눌러서 Ctrl 넘패드 3 눌러서 Y축으로 줄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조절해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만들어주세요. 이번에는 요 큐브에다가, 지금 아직 에디트 모드 아니에요. 아직 오브젝트 모드입니다. 큐브에다가 여기 모디파이어, 요 모디파이어, 여기 애드 모디파이어 요거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디파이어 사용할 때는 자 오브젝트 모드로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베벨을 넣어주시면 되는데, 이거 베벨 넣어주는 거, 지난 시간에 베벨 넣어줄 때 저희가 라인을 잡고 베벨을 넣어줬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모디파이어에서 이렇게 제너레이트 부분에 베벨을 넣어주시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이 엣지 부분에 전체적으로 베벨이 들어가져요. 자, 근데 저희가 이제 베벨 들어가기 전에 어플라이라는 기능으로 해서 스케일 부분을 초기화 시켜주는 작업을 했었습니다. 근데 여기 위에 보시면은 요 스케일 부분이 다 다르게 돼 있죠. 이렇게 되면은 베벨이 들어갔을 때 이상하게 들어가요. 여기 보시면은 어디는 넓게 들어가고 어디는 좁게 들어가고 납작하게 들어가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다시 뭐 베벨을 지우고 뭐 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요 오브젝트에서 자, 컨트롤 A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바로 어플라이 기능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스케일을 조절을 해주심, 요 스케일을 눌러주시게 되면 자, 모양이 다시 바뀝니다. 딱 맞게 모양이 바뀌어요. 근데 엄청 크게 들어간 부분이라서 여기 오른쪽에 요 베벨, 요 부분에 요 어마운트 부분에 요 수치를 줄여주시면 됩니다. 한0.05 정도였던 것 같아요, 전 시간에. 0.005. 예, 네, 0.005가 맞겠네요. 그래서 요렇게 해주시면 전체적으로 베벨이 들어가지고요. 얘가 이제 나중에 저희가 얘네한테 이제 색감 집어넣고 뭐 직접 포토샵에서 그림을 그려서 집어넣는다고 했을 때, 이 베벨이 이렇게 모디파이어 베벨 요 기능이 여기에 남아있게 되면요, 텍스처 집어넣을 때 굉장히 이상해집니다. 그러니까 텍스처는 제대로 들어가는데 베벨이 들어간 부분에 이미지가 약간 깨지거나 늘어나거나 아니면 다른 부분, 내가 원하지 않는 부분이 생기거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베벨 적용을 해줬으면 요 부분, 저희가 그 블링 기능에서 머리 어플라이 해줬던 것처럼 요거 이제 드롭바 메뉴 요거 선택해서 어플라이 기능 적용시켜 주시면 돼요. 요거 어플라이 기능 적용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베벨이 이제 적용된 상태로 이렇게 딱 만들어져요. 자, 이번에는 일단은 실린더를 이제 원기둥을 또 하나 뽑을게요. 자, 제가 오브젝트 모드, 에디트 모드 얘기를 하는 부분은요, 에디트 모드, 오브젝트 모드 얘기하는 거는 항상 여기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오브젝트 모드일 때는 그냥 요 상태, 그죠? 에디트 모드일 때는 요 상태인데,
이 에디트 모드는 여러분들 에디트 모드는 항상 오브젝트가 선택이 되어 있어야 보여집니다. 어떤 오브젝트라도 선택이 되어 있어야 에디트, 스컬핑, 버텍스, 뭐 웨이트, 텍스처 이런 것들이 다 활성화가 돼요. 보여지게 될 겁니다. 근데 아무것도 선택이 안돼 있으면 오브젝트 모드밖에 안 떠요. 그래서 자, 반드시 이 오브젝트 모드에서 뭐 큐브든 실린더든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린더 하나 더 불러줄게요. 오브젝트 모드에서 Shift A 눌러주시고, Shift A. 그 다음에 실린더 불러줍니다. 요거 실린더. 그 다음, 얘를 옆으로 눕혀줄 거예요. 옆으로. 이렇게 회전을 시켜줄 겁니다. 회전을 시키는데, 요 축을 좀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축을. 그래서, 지금 뭐, 만약에 넘패드 1을 눌러서, 이 상태에서 로테이션으로, 요렇게 돌려주시면 되는데, 요렇게 돌려주시면 되는데, 지금 요렇게만 그냥 돌리시게 되면은, 자, 요 로테이션 부분에서, XYZ 수치가 다 변하게 됩니다. 근데 Y만 좀 많이 변하죠. 그래서 Y축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라보는 방향에, 지금 바라보는 방향에 바람개비의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Y축으로 보고 있어요. Y축으로 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얘를 로테이션 돌리실 때 R 누르고 Y를 눌러서 돌려주시면 됩니다. 그럼 Y축으로만 이렇게 수치가 변해요. Y축으로만. 근데 얘를 그냥 90도 정도만 이렇게 돌려줄 거기 때문에 숫자를 직접 이렇게 돌리면서 숫자를 직접 90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정확하게 딱 90도만 돌려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엔터 눌러주시고요. 엔터 눌러주시고, 컨트롤 넘패드 3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여기서 이제 측면 보시면서 스케일을 줄여주는데, S를 눌러서, 자, 여러분들 스케일 누를 때 아직 요 마우스 포인트 위치가 좀, 아직 이제 익숙치 않을 거예요. 자, 스케일이나 어제 얘기한 인셋 페이스나 요런 거할 때는 오브젝트가 가운데 있고요. 오브젝트가 이렇게 가운데 있으면 이 중심점을 기준으로 아니, 뭐 베벨은 여기 가까운데서 시작해서 바깥쪽으로 빼주는 거지만 베벨은 인셋 페이스나 스케일 조절이나 이런 거는 약간 오브젝트보다 좀 떨어져 있는 곳에서 시작 여기서 단축키를 눌러주시는 게 좋아요. S나 I나 이런 것들. 왜냐하면 이만큼 안쪽으로도 들어갈 수 있고 바깥쪽으로도 들어갈 수 있는 요소들이에요. 그죠? 근데 자 여기 그 베벨 같은 경우는 안에서 밖으로만 적용이 되는 기능이기 때문에 베벨 같은 경우는 여기서 사용을 하는 거고요. 스케일이나 인셋 페이스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떨어진 상태에서 진행을 해주셔야 앞뒤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S를 누를 때는 마우스 포인트가 오브젝트보다 좀 떨어져 있는 곳에서 S를 누르고 줄여주시면 되겠죠. 사이즈를 줄여줄 때는 밖에서 안쪽으로, 키워줄 때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을 좀 연습해 주시고, 여기 원을, 위치, G를 누르고, 무브 툴로 G를 눌러서 이 원에다가 맞춰서 사이즈 조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사이즈 줄여서 옆부분에서 이렇게 좀 맞춰주셨으면 다시 넘패드 1 눌러서, 넘패드 1 눌러서 얘를 이제 또 좌우로 S, X 눌러서 이렇게 줄여줍니다. 그래서 양쪽 폭을 맞춰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 다음은 얘도 똑같습니다. 자, 모디파이어 가서, Add 모디파이어 가서 여기서 베벨. 오브젝트 모드예요. 오브젝트 모드에서 여기 모디파이어 베벨 요거 적용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사이즈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이즈가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자, 컨트롤 A 눌러서 스케일 부분. 컨트롤 A 눌러서 스케일 요거
초기화 시켜주시면 되고요. amount는 0.005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0.005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지금 몸통이나 몸통이랑 여기 몸통 베벨 들어간 거, 그 다음에 허리 베벨 들어간 거, 여기 회전축 베벨 들어간 거, 이렇게 사이즈가 다 일정하게 넣어주실 수가 있겠죠. 이번에는 자 요거를 가지고 요거 그대로 사용할 거예요. 여기 실린더 지금 회전축 부분 만들어 놨는데 이거를 가지고 그대로 다리를 만들 겁니다. 자 Shift D 눌러 주시면 되고요. Shift D 그리고 Shift D 눌러서 얘를 옆으로 이렇게 이동을 시켜주죠. 옆으로 이동시켜줄 때 수평으로 이동시켜줄 거예요. 그러려면 X축 눌러주시면 됩니다. X 그리고 이렇게 수평으로 이동해서 뭐 정확하게 가운데 넣을 필요는 없어요. 여기 어차피 움직여줄 거라서 그냥 이렇게 클릭해주시면 되고요. 옆에다 놓고 얘한테는 베벨이 안 들어갈 겁니다. 얘한테는 다 만들고 나서 들어갈 거라 지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여기 베벨 들어가져 있는 항목 현재 이 복사 한 개 지금 보여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 복사된 게 여기 X 눌러주시면 베벨 들어간 게 취소가 돼요. 베벨 들어간 게 취소가 됩니다. 그렇게 베벨이 없어져요. 그러면 얘는 이거 그대로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얘는 이 베벨 들어간 상태로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얘는 이 베벨을 적용시켜주면 되겠죠. 회전축은. 그래서 여기 눌러서 Apply 적용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요거. 여기 이제 복사해준 거. Edit 모드 가겠습니다. 탭키 눌러주세요. Edit 모드 탭키 눌러주시고 얘는 이쪽 면을 여기를 다 지워줄 겁니다. 여기를 다 지워줄 거라서 뭐 이제 1 버텍스 모드로 가서요. 여기 1번 버텍스 모드로 가서 여기서 오른쪽 부분 요만큼 선택해서 이만큼 선택해서 딜리트로 지워주세요. 현재 엑스레이 모드입니다. 엑스레이 모드여야지만 얘가 안 보이는 뒷부분까지 겹쳐져 있는 뒷부분까지 선택이 가능해져요. 그래서 이 엑스레이 모드 꼭 활성화된 거 확인하시고 이렇게 반쪽을 선택해서 딜리트 지금 점을 버텍스를 선택을 했기 때문에 딜리트 버텍스 요거 지정해 주시면 되겠죠. 이거 지정해 주시면은 이렇게 지워집니다. 그러면은 한쪽 면만 이렇게 남아요. 계속 진행합니다. 여기 요만큼 이제 잘라 주셨으면 여기 요 점을 다 선택을 해 주시는데 자 A 누르시면 점이 다 선택이 되죠. A 누르면 그래서 A를 눌러준 상태에서 넘패드 1 선택해 1 눌러주시고요. 넘패드 1 얘를 여기까지 요 위치까지 요렇게 여기까지 이동을 시켜 줄 겁니다. 자 G 누르고 X 누르고 이동시켜 주시면 돼요. 이동시켜서 뭐 정확하게 안 붙이셔도 되지만 그냥 이렇게 딱 갖다 대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컨트롤 3 눌러서요. 컨트롤 넘패드 3 눌러서 측면 봐주시고 여기 보시면 다리가 나오는 위치가 여기서 요 부분에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고요. 여기 앞쪽은 여기서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라인을 이렇게 그어서 잘라줄 거예요. 아니면은 뭐 그냥 이렇게 해서 지워도 상관은 없고요. 그래서 일단 먼저 이렇게 나눠보겠습니다. 자, K가 나이프 툴이에요. K. 단축키 K를 눌러주시는데 뭐 여기 툴은 여기에 있어요. 저희가 어제 사용했었던 몸통에다가 세 줄, 네 줄 넣을 때 사용했었던 거는 요거 루프 컷이고요. 그리고 지금 사용할 나이프 툴은 요겁니다. 요거 단축키는 K예요. 얘는 컨트롤 R이고요. 그래서 K를 누른 다음에 여기 요 부분이죠. 여기 시작하는데 다리 밑으로 내려오는데 요 부분에서 중간에 그냥 아무데나 편한 데 찍어주시고 그리고 여기 D
뒤쪽 부분 이렇게 라인을 추가로 넣어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해서 라인 넣어주시고 엔터키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 라인을 넣어주셨으면요. 지금 계속 요 다리 부분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다리 부분. 자, 이 상태에서 숫자 3, 페이스 셀렉션으로 하신 다음에 여기 이쪽 부분, 여기 아랫부분이 있어요. 윗부분 자르는 게 아니라 아랫부분 자르는 겁니다. 얘를 선택해서 딜리트로 지워주세요. 딜리트, 페이스로 지워줍니다. 이번에는 여기 엣지 셀렉션 툴이에요. 엣지 셀렉션 툴. 여기 이제 엣지 셀렉션 툴로 여기 잘라놓은 부분 있잖아요. 잘라놓은 부분에 이 긴 라인을 두 개를 시프트키 눌러서 선택을 해주세요. 복수 선택. 선택하고 복수 선택 이렇게 시프트키 누른 상태로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얘를 여기 발목 밑에까지 이렇게 쭉 빼줄 겁니다. 자, 단축키 2가 익스트루드라는 기능이거든요. 단축키 2, 영문 2예요. 알파벳. 자, 2를 먼저 눌러보겠습니다. 2를 눌러서 마우스를 움직여 보시면요. 요렇게, 자, 내가 선택한 라인 모양 그대로 이렇게 뽑아줄 수가 있어요. 근데 얘를 그냥 수직으로 내려줄 겁니다. 수직으로. 수직으로 Z축 방향으로 내려줄 거니까 Z를 눌러주시면, 자, 밑으로만 요렇게 이동이 돼요. 좌우로는 이동이 안 되고, 밑으로만, 위아래로만 이동이 되고요. 얘를 밑으로 내려놓습니다. 요렇게. 그냥 이렇게 빼놓고 아무 위치에다가만 먼저 놔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놓으셨으면 얘네를 이제 수평으로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수평. 지금은 기울어져 있으니까 수평으로 만들어줄 건데 얘네 뭐 점을 위아래로 점을 잡고 위아래로 조절하면 그건 또 한참 걸리고 또 완전 수평이 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주느냐? 이 라인 두 개가 선택이 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스케일 S 눌러주시고 S, Z축으로 위아래로예요. Z축으로 0을 눌러주시면 돼요. 숫자 0. 그러면 자, 이게 평평해집니다. 이게 왜 그러냐?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요 윗부분과 요 윗부분과 요 아랫부분이 있어요. 얘를 선택을 했을 경우 여기 공간이 선택이 되는 겁니다. 공간이. 그러면 이 위아래 요 공간이 공간에 너비가 생기는 거예요. 크기가. 이게 지금 현재 위아래이기 때문에 Z축인 거죠. 그래서 스케일을 요 두 개의 라인의 스케일을 0으로 잡아주시게 되면은 얘가 납작해진 여기 간격이 제로가 되는 거예요. 이 간격이. 그래서 수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렇게 좀 사용해 주시면 돼요. SZ 0 눌러주시면 수평이 되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GZ, 그러니까 Move 툴로 Z축으로 움직여서 이렇게 발목까지 배치해 주시면 돼요. 이번에는 요 다리 밑에 라인 두 개 요거 잡고 익스트루드입니다. 단축키 영문 2 눌러주시고 Z 눌러서 발바닥까지 내려주세요. 여기 앞부분 선택해서 이번에 이 Y축이죠. Y축. Y축으로 이렇게 발끝까지 빼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다리 단면이 다 완성이 되면요. 여기 이번에는 프론트 뷰. 넘패드 1 눌러주시고요. 넘패드 1 눌러주시고, 자, 면을 전체 선택할 겁니다. 페이스 셀렉션. 숫자 3번 눌러주신 다음에, 숫자 3번 눌러주신 다음에, 자, A를 눌러줍니다. 전체 선택이에요. A 눌러주시면 이렇게 이제 주황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뜰 겁니다. 선택이 되어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익스트루드로 진행을 할 거예요. 여기까지. 이쪽 여기까지 바깥쪽까지 익스트루드로 갈 겁니다. 자, E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방향은 X축 방향인데 그냥 눌러주시면 수직 방향으로 얘가 면이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바로 Z축 방향으로 이동이 될 겁니다. 아, X축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다리 오른쪽 끝부분에까지 맞춰서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익스트루드로 빼주셨으면 이제 윗부분 여기가 요 다리 이 부분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여기가 이
요만큼까지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안으로 들어오게 돼서 자, 요거 기울기를 좀 맞춰 보도록 할게요. 자, 새로운 길은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심축을 새롭게 잡아주는 거예요. 중심축을 여기 보시면은 요거 요렇게 생긴 커서가 하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화면에 자, 얘를 이제 제2의 중심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3D 커서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2의 중심축 뭐 얘가 제1이 될 수도 있고 제2가 될 수도 있지만 일단은 요 주황색 점이 오브젝트의 기본 중심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얘는 이제 서브 중심축이라고 해서 내가 놓고 싶은 데다 중심축을 놓고 설정을 해서 얘를 기준으로 움직이거나 얘를 기준으로 기울여 주거나 하는 기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 여기 위에 보시면은 요렇게 생긴 아이콘이 있어요. 요렇게. 자, 중심축을 어디를 기준으로 둘 것이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은 자, 메디언 포인트로 잡혀 있어요. 이게 뭐냐? 내가 선택한 거의 가운데 부분이 오브젝트가 이렇게 두 개가 있으면 이 오브젝트 사이를 중심축으로 두는 거죠. 얘는. 자, 3D 커서는 뭐냐면 얘를 중심축으로 기준을 두겠다라는 얘기고요. 인디비주얼 오리진 같은 경우는 오브젝트가 이렇게 두 개가 있을 때 얘네를 둘 다 선택을 해서 스케일을 조절을 해주면 얘네는 여기가 기준으로 돼서 이렇게 사이즈가 줄어들어요. 각각 이 위치에서만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쓸 거는 3D 커서고요. 3D 커서 얘가 중심축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얘를 어디다가 갖다 놓을 거냐면 얘네를 기울여 줄 거기 여기 부분 그러니까 이 부분만 이렇게 기울여 줄 거기 때문에 기준점을 여기다 갖다 놓으셔야 돼요. 이 위치에다가 그래서 저기다 정확하게 갖다 놓는 방법은 요거 스냅 와 버텍스입니다. 이렇게 여기 스냅 요거 활성화 시켜 주시고 버텍스 여기 눌러서 버텍스로 선택해 주시면 돼요. 버텍스로 선택을 해 주신 다음에 그리고 요거를 이제 여기까지 이동을 시켜 주는데 시프트 누르고 마우스 우클릭으로 움직이시면 됩니다. 이렇게 시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누르고 마우스를 움직여 주시면 이렇게 중심축이 움직여지고요. 얘를 여기다가 갖다 놓으시면 딱 가서 붙어요. 스냅으로 여기까지 배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숫자 1 눌러 주시고요. 버텍스 모드 숫자 1 눌러 주시고 현재 에디트 모드입니다. 숫자 1 눌러 주시고 여기 요 부분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돼요. 자, 이쪽 오른쪽 면 다 선택하는 게 아니라 발목까지 선택입니다. 여기 발목까지만 여기 이제 발목까지만 선택해 주시면 돼요. 요 부분만 그리고 요거 이제 쉬어 툴이에요. 자, 기울기 툴입니다. 기울기 툴 요거 선택해 주시면 돼요. 요거 선택해 주시면은 요 중심축 위치가 여기로 기준이 돼요. 근데 저희가 여기 3D 커서로 잡아놨잖아요. 얘를 3D 커서로 잡아놨는데 이거를 깜빡하고 자 메디언 포인트로 잡는다고 쳤을 때 메디언 포인트로 잡으면 여기 내가 선택한 점 가운데 부분에 여기 중심축이 바뀌어버리죠. 회전 기울기 중심축이 근데 얘를 3D 커서로 바꾸면 자 이 위치로 변경이 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우리는 옆으로 기울기를 줄 거니까 얘를 위에 거를 선택을 해서 안쪽으로 좀 넣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반듯하게 기울어져요. 자, 이번에는 다시 여기 위치 요거 다시 바꿔 주시면 돼요. 지금 3D 커서로 되어 있는 거 다시 메디언 포인트로 바꿔 주시고 스냅은 꺼 주시면 됩니다. 여기 다시 원래대로 돌려 주시면 돼요. 요 상태로 메디언 포인트로 바꿔주시고 스냅 꺼주시고 그러면 뭐 여기 스냅 여기 뭐 점을 버텍스로 돼 있든 엣지로 돼 있든 상관없습니다. 요거만 비활성화 돼 있으면 자 다시 여기 셀렉션 툴로 가죠. 그럼 다리가 요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다리가 만들어져 있고요.
얘한테 똑같이 이제 베벨을 넣어주시면 되는데, 얘도 지금 오브젝트 모드에서 보시게 되면은 여기 단축키 N이죠. 얘는 여기 아이템 부분 눌러서 보시면은 스케일이 111로 잡혀 있습니다. 스케일이 111로 잡혀 있는데, 요거 이제 더 이상 건드릴 거 없겠죠. 자, 베벨 바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모디파이어에서 베벨 넣어주시면 되고요. 어마운트 0.005 넣어주시면, 자, 이렇게 다리 모델링이 끝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베벨 들어간 거 확인하셨으면, 요 베벨, 자, 어플라이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어플라이 해주시면, 자, 다리 모델 끝나는데, 자, 요걸로 끝나는 거는 아니에요. 자, 어플라이까지 진행해 주시고, 자, 측면 갑니다. 여기. 자, 컨트롤 넘패드 3 눌러주시고요. 이것도 이제 나이프 기능인데, 얘한테, 자, 에디트 모드로 들어가 주시고요. 다리에. 컨트롤 R을 눌러주시면요. 루프 컷입니다. 컨트롤 R. 루프 컷을 눌러주시게 되면 라인이 이렇게 생겨요. 근데, 우리, 지금 여기다 라인을 어떤 형식으로 넣어줄 거냐면은, 라인을, 요렇게, 이제 부채꼴 형식으로 좀 넣어줄 거예요. 요런 형식으로. 요렇게. 근데, 루프컷으로는 요런 모양이 안 만들어집니다. 게다가 옆에 기울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울지 않은 상태에서 만들어줬으면은, 뭐, 그래도 모양이 루프컷을 넣어주면 요렇게 나오게 돼요. 왜냐? 지금 여기 위에 다리 위쪽 부분 요 라인하고, 얘하고, 여기 밑에 수평하고 있기 때문에 요 사이에 모양이 계속 이렇게 중간쯤 되는 부분의 모양으로 이렇게 라인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루프컷을 넣어줄 수가 없어요. 게다가 이제 부채꼴 형식으로 넣어줄 거기 때문에 나이프 툴을 좀 사용을 할 겁니다. 자, K 눌러주시고 요것도 이제 좀 기능이 달라요. 자, 여기 다리 바깥쪽, 여기 앞쪽 클릭해 주시고 뒤쪽으로 이렇게 넣어주시는데, 자, 아직 클릭하지 마세요. 뒤쪽으로 넣어주시는데, 여기 지금 보시면은 초록색 요 네모가 흐립니다. 흐려요. 초록색 네모가 흐린데, 자, 단축키 C 한번 눌러볼게요, C. 좀 진해질 겁니다. 그죠? 자, 진해져요. 자, 요거 두 개의 차이점을 알려드릴게요. 하나는 흐린 상태, 여기 앞에 보세요. 흐린 상태에서 클릭했을 때 하고, 그 다음에, 진하게 한 상태에서 클릭했을 때 하고, 차이점이 뭐냐면은, 자, 얘는 흐린 상태예요. 흐린 상태. 요쪽 뒷부분이 안 잘렸죠? 옆부분이랑 뒷부분이 안 잘립니다. 근데, 진하게 만들어 놓고, C를 눌러 놓고 잘랐을 때는, 자, 안 보이는 부분까지 다 잘렸죠? 그죠? 요거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다시 갑니다. 여기 일단 요 종아리 부분. 자, 여기 이제 종아리 부분이 요만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요만큼. 여기에 정가운데에 라인을 하나 잘라서 무릎 위치 잡아주는 겁니다. 무릎 위치. 그 다음에 요렇게 또 대각선으로 이렇게 잡아서 위에도, 밑에도 이렇게 대각선으로 잡아서 이런 모양으로, 부채꼴 모양으로 잡아줄 거예요. 부채꼴 모양. 자, 만들겠습니다. 자, K 눌러주시고, 가운데 찍고, 뒤에서 C 눌러서 진하게 만들어준 다음에 클릭. 뭐, 대충 수평 정도 느낌만 만들어주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또 여기서 바깥에서부터 뒤쪽으로 좀 모아줍니다. 점을 완전히 붙이지는 마세요. 살짝 떨어져 있는 정도로 갈 겁니다. 살짝 떨어져 있는 정도로 C 눌러서 클릭하고 엔터. 자, 또 밑에 부분도 이렇게 해주고 C 눌러서 진한 거 확인하시고 클릭 엔터 해주시면, 자, 여기 다리에 라인이 이렇게 생성이 될 거예요.